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6월 장마대비 물주기는 이렇게 해보세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6월은 장마가 있어서 장마대비 다육이들 조금 까칠한 다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습에 조금 위험한 그런 다육이 물주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 은어를 물주다가 예, 또한 말씀 또 드리면은 또 도움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 예, 은어도 여름에 기온 높고 하면은 까칠한 다육이죠. 예, 항상 초보 때도 은어를 키우면서 잘 예쁘게 키우다가 여름만 되면은 훅 보내는 그런 아이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휘청휘청 하는 아이 저렇게 적심도 해주고 자구도 저렇게 조금씩 나고 있어서 괜찮은데, 요 아이가 며칠 전부터 요렇게 또 주름이 많이 잡혔죠. 예, 입장에 주름이 많이 잡혀서 요런 아이들은 또 물을 또 챙겨주셔야 되죠. 예, 장마가 뭐 있다 하더라도 쪼글거리면은 또 물을 챙겨주어야 되는지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요 아이 제가 물 주는 그 방법을 항상 입장 위로 흠뻑흠뻑 주었으면은 이제는 허기로 예, 입장에는 물이 닿지 않게 하고 허기로만 요렇게 물 주는 게 까칠한 다육이 가습에 주의해야 되는 다육이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입장으로 물을 흠뻑 주어도 되는 다육이는 이 아주 이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 그리고 또 무난하게 잘 자라는 그런 다육이는 또 입장 위로 먼지를 씻어주면서 그렇게 물 주기 해도 괜찮지만은 요렇게 은을 같은 경우 까칠한 다육이 그런 다육이는 지금부터 물 주기를 허기로 흠뻑 예, 그렇다고 해서 허기에 조금만 찔끔찔끔 주시지 마시고, 한번줄 때는 이 다육이가 건강하게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흠뻑 몇 차례 아래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물을 준답니다. 예, 그렇게 물 주고 또 쪼글거리면은 또 그때 물 주고 요렇게 하는 게 물을 아낀다고 해서 허기로 찔끔찔끔 이렇게 주면은 아래쪽에 뿌리에 물도 가지도 않고 요 아이들은 뿌리가 건강하게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렇게 많이 쪼글거릴 때한번줄때 물을 흠뻑 주는데 지금 장마 대비 요런 까칠한 다육이는 이 입장에 물이 가지 않게 허기로 물을 주는 게 조금 덜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조금 까칠한 다육이, 조금 가습에 주의해야 되는 다육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육이들이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런 바람 불어서 좋은 날에 항상 물 주기를 제가 잘하는데 또 그럴 때 다육이들이 바람 불고 할 때. 다육이들이 훨씬 더또 물말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날 바람 부는 날물 주면은 다육이 화분이 굉장히 잘 마르죠. 예, 가습 위험도 조금 덜할 것 같고. 예, 그래서 항상 지금 여름 장마 대비 요렇게 물 주기 할때 날씨 선택을 잘 하셔서 바람도 불고 햇빛도 좋고 건조할 때 그렇게 물 주기 하면서 허기로만 입장에 물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물을 흠뻑 주시면은 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오늘 은어를 물 주기 했고 방울복랑금도 요즘 조금 물준지 오래되어서 제가 요 아이 지금 상태를 보니까 하엽이 요렇게 지면서 조금 이 입장이 예, 위에 입장은 조금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얼마 전까지 물 주기 할 때는 방울복랑금이 시들시들하면서 단단해지지를 않았는데 요렇게 하엽이 조금 물을 풍기니까
하엽이 조금 지면서 위에 입장은 조금 구슬처럼 단단해지네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요런 아이들도 조금 물을 많이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요런 아이들이 기온 높아지고 여름에 환경이 안 좋을 때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 요 지금부터 물도 조금 말리면서 그리고 방울복랑이 금이 다음 물주기 할 때는 여기 어늘처럼 예, 입장에 물 뿌리지 말고 허기에 예, 그렇게 물주기 하면은 조금 후두둑 떨어지는 아이 가습 좀 되기 쉬운 그런 아이들 훨씬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방울복랑금도 물준 지 조금 오래되어서 물 줄까 했는데 요렇게 하엽이 조금 지면서 입장이 단단해지는 게 보이네요. 예, 그래서 조금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방울복랑금은 조금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쪽에, 자이언트 핑크가 꽃대도 제거해주고, 물을 한번 주고, 요쪽에 조금 창가 쪽에, 요쪽에는 조금 햇빛이 조금 두 번째 칸이라서 조금 덜 들긴 하지만, 요렇게 조금 예쁘게 짱짱해졌네요. 예, 여기서 조금 햇빛이 적게 들어오는 자리에는 그만큼 물 주기를 조금 더 놓추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강한 햇빛이 좋은 곳에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또, 물을 또 빨리 달라고 하니까, 맞춰주면 되지만, 햇빛이 조금 적은 곳에 있는 아이들은 이 조금 물 말라 하더라도 더 조금 한 10일 정도 더 말렸다가 물주기 해보시면은 훨씬 더덜 웃자라고 짱짱하게 그렇게 물주기 하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에메랄드 마린금도 조금 요렇게 말캉말캉해졌지만은 요 자리에 지금 햇빛이 그렇게 많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답니다. 말리고 있어도 다육이 종류는 한달 이상 물을 조금 늦게 주어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죠. 예, 어떤 또 다육이 품종에 따라서 또 그렇게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되는 다육이도 있지만 요런 창 종류나 요렇게 옵투시아 종류, 하울시아 종류 요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 말려도 괜찮 더라고요. 예, 그런데 너무 햇빛 강한 곳에서 오랫동안 말리면 안 좋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햇빛이 적은 곳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요즘 물을 말리고 있답니다. 예, 벽어연금 요 아이는 물을 좋아라 하는 아이죠. 예, 그래도 지금 햇빛이 조금 적은 곳에 있다 보니까 덜 쪼글거리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햇빛이 많은 곳에 있는 아이는 빨리 물 달라 하면서 쪼글거리죠. 예, 그런 아이들 잘 체크하셔서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헤라도 저번에 조금 하염 많이 지고 할때 물을 한번 주었더니 얼굴도 조금 커지면서 지금 아주 건강하죠. 요 옆에 말간 군생도 제가 물을 지금 아끼고 있는데 그런대로 얼굴이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창가 쪽에 두면은 조금 햇빛이 덜 들어와도 바람이 좋아서 조금 짱짱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쪽에 위쪽에 젠카이죠. 예, 젠카이도 제가 물준지 오래되어서 물을 한번 주었는데 요 아이도 허기로 물을 주었답니다. 송화가루 먼지를 다 씻어준 아이라면은 지금부터 물주기 할때 허기로만 물 주시면은 이 조금 이 가습이나 아니면은 장마 대비해서 조금 더 안심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주기 하시면 되고 저쪽에 제가 애프터 글로우는 제가 물을 너무 끊겨서 입장이 조금 안 좋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조금 물을 일찍 챙겨주셔도 다육이가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프터 글로우 요 아이도 제가 오늘 허기로만 예, 요 아이는 저번 물주기 할때 입장에 먼지, 송화가루 먼지 다 씻어주었죠. 얼굴은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안 좋던 아이 입장 제가 가위밥을 다 내어주었잖아요. 예, 그 가위밥 내준 입장이 다 바짝 말라서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엽 제거해주고, 이제는 입장에 백분도 없어지고 하니까, 입장 위로는 물 주지 않고, 허기로 요렇게 오늘 조금 물 주기를 일찍 해주었답니다. 지금 요 아이도 지금 잎이 말라 보이죠? 예, 요 아이도 가위로 요렇게, 가위밥 내주면 훨씬 더 깔끔하고, 혹시 이 입장에 뭐이 균이 있으면 잘라주는 게또 낫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또 한번 보여드리고 또 잘라주려고 이렇게 놔두었네요. 예, 그래서 F2글로 요 아이 이제 새 입장만 이렇게 나서 건강하게 그렇게 또 변하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오늘 허기로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물 주어야 되는 다육이가 여기 보이는 비올라 센스. 비올라 센스도 물준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예, 여기 속 입장을 만져보니까 지금 여기가 홀쭉하죠? 예, 지금 요 수분이 다 빠졌잖아요. 예, 여기 지금 완전 말라서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물 주는 게 시급해서 영상을 찍고 지금 제가 요 아이는 흠뻑 요렇게 입장 위로 씻어주어도 아주 아주 탈이 안 나는 예, 그런 아이라서 비올라 센스 요 아이는 지금 제 베란다에서 15년 되었 예, 요렇게 외두 1두로 왔다가 요렇게 분지를 해서 예, 잘 자라고 있는데 요 아이는 까칠하지 않고 뭐 입장 위로 물을 흠뻑 주거나 예, 그런 거 관계없이 예, 잘 자라는 아이들은 또 입장에 물도 조금 주고 하는 게 훨씬 더더 건강하겠죠. 예, 그래서 다육이 품종에 따라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버스트 철화 요런 아이들은 입장이 지금 촘촘하잖아요. 예, 지금 물이 들어가서 안 좋을 것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아이들도 허기로만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여름 장마철 대비해서 철화 다육이 있죠. 예, 철화 종류는 아주 가습에 조심해야 되는 잘 장마철에 잘 무르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철화 다육이는 꼭 예, 이 입장이 축축하지 않게 그리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가습되지 않게 예,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다육이 종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철화 종류도 조심해야 되고 이쪽에 요즘 예쁜 아이 로즈 호흡법사 있죠. 예, 로즈 호흡법사가 요즘 물을 달라고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저쪽에 흑법사도 그렇고 마리더금도 그렇고 에오니움 아이들 종류가 한동안 물을 굉장히 달라고 하더니 한번 물 주고 나서는 요렇게 입장에 윤기도 반짝반짝 오래가고 예, 물을 안 주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네요. 예,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할 때는 꼭 물을 챙겨주고 어느 순간 요렇게 혼자서 물 조절도 잘하고 물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또 물을 굶기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못 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소인재도 물 먹고 지금 굉장히 통통하고 예쁘죠. 예, 요 아이 발밖에 물들면은 소인재금 못지않게 굉장히 예쁘죠. 예, 요 아이도 지금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육이들 보니까 입장이 마르면서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 중에 혼자서 물 조절하면서 조금 더 굶겨도 되는 아이가 있고 F2글로우처럼 물을 또 챙겨 주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예, 그런 아이가 다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쪽에 오늘 제가 보니까 펜댄스가 꽃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네요. 예, 작년에는 꽃대가 아주 늦게 올라오면서 그리고 한두 개밖에 안 났는데, 여기 아이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다른 곳에도 있는가 보자 싶어서 보니까 다른 곳에 군데군데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요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그래서 요 아이 겨울 내내 제가 조금 영양제를 조금 챙겨 주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꽃 피우는 데는 영양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 꽃송이를 한 조금 더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렇게 꽃봉오리가 보일 때에는 또 물을 조금 또 낮게 챙겨 주어야 되는지라,
요렇게 또 입장을 만져보니까 금방 또 홀쭉홀쭉해졌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오늘 또 영상을 찍고 물을 한번 또 주든지 해야 되겠고, 여기 용을, 예, 용을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홀쭉해졌어요. 예, 지금 많이 홀쭉해졌죠. 예, 그래서 요 아이 용을도 또물 한번 챙겨주어야 되고, 요렇게 까칠하지 않는 다육이는 입장이로 물을 흠뻑 주어도 괜찮죠. 예, 요런 아이들은 또 괜찮기 때문에 또 요런 아이들은 또 그냥 허기로 말고 입장이로도 물을 흠뻑 섭취하게 해서, 특히 또 용어는 분갈이 안 해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입장으로 물을 흠뻑 주어야 입장으로도 물도 흡수하고 또 화분 속으로도 흡수하고, 예, 그렇게 두 가지 물 먹는 그런 거를 취해 주어야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도 그 상태나 아니면은 다육이 품종에 따라서 그런 거물 주기를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내가 다육이 여름에 조금 가습되기 쉽고 또 베란다가 또 저희 집처럼 건조하지 않고 많이 또 습한 그런 베란다 환경 있죠. 예, 습한 베란다 환경에는 더더욱 입장이로 물 주지 마시고 허기로, 예, 허기로 그렇게 물을 주셔서 다육이 입장은 뽀송뽀송하게 건조하게,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런 아이들 물 주기 하면서 한번 영상에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